혹시 누가 상가집 갔다 와서 언니 만나시거나 언니 터전에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? 그런 그분은 사람을 잘 모르죠. 잘 몰라요. 어쨌든 음식 장사 하시는 거예요? 무슨 장사 하시는 네네. 거? 네. 어쨌든 거기 상문 부정으로 인해서 저기 거기가 조금 언니가 금전이 지금 말랐다 소리가 나오거든요. 네, 그거 상문 부정을 좀 풀고 나면 또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. 올 수전에는 언니 하반기에 조금 언니 칼을 만지다 보니까 사고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손조심 다칠 일 있으니까 주방에서 다칠 일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불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세요. 불이 갑자기 확 튀어서 기름을 만지는 건지 뭘 만지는 모르겠는데, 그걸로 해서 화재가 좀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해서 다뤄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언니 혹시 철동품이 들어왔는데, 동토바람이 들어왔는데, 혹시 뭐쇠 같은 거뭐 프라이팬이나 뭐 기구나 뭐 그런 거 바꾼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쇠가 들어온 건 있어요. 쇠 뭐가 있어요? 전판 같은 게 하나 들어왔어요. 샀어요. 어떤 거야? 전 아, 고치는 전파? 판. 언니, 거기서 동토바람이 나서 쇠동토법, 그러니까 철동법이라고 하시죠?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언니가 수문장이 좀 막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. 상문 부정도 있는 데다가 동법이 들어오니까 언니가 조금 이게 지금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는 형국이거든. 요것만 살짝 잘 풀어내시고 나면은 손님들이 조금 들어오실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판을 버릴까요? 판을 버리면, 언니 그거 전하려고 갖고 들어오신 거 아니야? 전장 살라고? 그거는 다른 거 써도 되는 거니까, 있던 거 써도 되는 거니까, 그거 버릴까요? 버리지 말고 부정을 한번 쳐서, 네, 그걸 어떻게 쳐요?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정을 쳐서 좀 해놓으면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사고수. 그치, 여기는 동법 때문에 그렇구나. 뭐, 그래서 언니가 사고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, 거기, 저기, 헛대감을 한번 좀 눌려주세요. 그러고 나면 언니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. 네네네. 누르는 건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저희 무당들하고 얘기를 따로 전화를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전화상 예, 전화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뭐 저거 언니 아시는 분 있으면 거기 가서 대감수위 좀 헛대감을 한번 눌러놓고 동법이랑 상문부정을 또 걷고 나면은 언니가 좀 장사가 되실 것 같으세요. 그러면은 조금 네. 나아지겠네요. 네네네네. 괜찮아지실 거예요. 사고수만 조금 조심하세요. 네,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, 없어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